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26쪽에서 229쪽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는 천인대장이었던 환관 바고아스가 아닥사스다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초반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들 아르타샤타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이후 몇 명의 왕을 거쳐 다리오, 즉 다레이오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침략을 해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오는 많은 용병을 구해 31만 2천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대를 동원해 알렉산더와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여 죽고 맙니다. 이수스 전투는 페르시아 보병 10만 명과 기병 1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레이오스 3세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면서 페르시아는 결국 제국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도 206년 만에 다리오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제국의 깃발을 내리고 헬라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경영 키워드는 숫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의 기본 동력은 경제 숫자와 국방 숫자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변변한 시장도 하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키루스 2세 왕의 제국 건설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때에 30만 내지 40만에 가까운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스를 점령하러 원정을 떠나섰습니다. 그 점령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부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못다한 그리스 점령을 위해 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70만 명의 군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머문 도시들은 우물이 다 말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군인들이 모였기에 명령도 다 하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군인들의 숫자에 늘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레이오스 3세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자기 군인들을 보면 모두 무서워 도망갈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알렉산더의 4만의 군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를 보면 도망갈 것이라고 했던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페르시아는 무참히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서 묵은 곡식을 그만 먹을 것이며 적이 침략해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방위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숫자가 소중하다는 생각 없이 사람 숫자의 많음과 경제 수치의 크기로 제국주의를 꿈꾸는 꿈은 결국 하룻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생각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헬라 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